유튜브 채널 유빌라테 교회음악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성가 가창 실습을 맡은 테너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속 클래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가지고 가창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 후렴부 가사 때문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노동가라고도 불리는 이 찬송가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낭만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인 가에타노 도니제띠 오페라 람메르모 루치아에서 2막 3장 중에 나오는 합창곡으로서 주인공인 루치아와 아르투로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축하하며 부르는 곡으로 원제는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 Perte di mezzo giubilo가 원곡입니다. 연애 장면의 흥겨운 장면과 역동적인 리듬이 인상적인 이 합창곡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남궁옥 선생이 가사를 붙여 각색하여 만든 곡이 바로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원곡이라 행진곡풍의 흥겨운 리듬을 부점을 이용해서 잘 표현해야 하고 후렴부에서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조금 높은 고음을 내줘야 하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찬송가입니다. 그럼 가창 실습에 앞서 여타 다른 찬송가처럼 가사 운율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1절 가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대부분 9, 7, 9, 7 혹은 6, 6, 6, 6 이렇게 찬송가에 적혀 있는데 이 곡은 그런 운율 가사가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한번 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9개 하나님 주신 동산 7개 이걸 두 번 반복해야겠죠.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8개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9개 곧 이날에 일 가려고 8개 누군가 대답을 할까 그리고 이제 후렴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라 원곡은 2분의 2 박자의 빠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는 4분의 4 박자의 경쾌한 행진곡풍으로 부점을 잘 살려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가창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창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템포를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갈 수 있도록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인 오페라 루치아에 나오는 그 합창곡은 빠른 2분의 2 박자 정도의 템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 빠르기를 약간 빠르기로 해서 약간 인투 느낌, 2분의 2 박자의 느낌을 가지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네, 약간 우리가 부흥회 때 부르는 스타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회중 찬송할 때 부르는 템포 4분의 4 박자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네, 이 정도 템포로 부르셔야지 회중 찬송 부르실 때 조금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 그 찬송가를 가지고 한번 가창 실습을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합쳐서 총 8마디인데 이 마디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진행하도록 할 텐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이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가 저와 함께 재창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회중찬양을 할 때 두 번째 단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솔 파샤 솔 요 부분 한 번만 선생님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에서 음정을 많이 틀리세요. 예. 그러니까 회중 찬송을 할 때 인도자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음정을 다른 음정을 내게 되면은 회중들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가창 실습할 때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단 가사로 가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점이 나옵니다. 전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진행이 되는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산 물고 계시지 말고 산 배에 좀 더 힘을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복식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배가 배로 호흡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복식호흡 말 그대로 숨을 배 안에 좀 더 여유 있게 가두고 그 숨을 유지한 상태에서 불러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복식호흡을 하신다고 하면서 배에다가 그냥 하고 네 힘만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식호흡은 그 숨이 날숨으로 나와서 가사와 더불어져서 노래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복식호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찬양대에서 혹은 회중석에서 앉아서 찬송가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을 때 다른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허리를 펴시고 그 다음에 등받이 등은 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혹은 핸드폰을 보는 이런 예, 거북목 상태에서 찬양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항상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등받이에 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에 숨을 가두고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발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부점에 유의해서 부르시도록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고 한번 살짝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전문용어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금수강산 충분히 이분음표를 이용해서 충분히 불러주시고 그 다음 마디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잘하셨습니다. 동산 동산 이렇게 짧게 발음하지 마시고 동산 약간 테너트해진다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으로 가서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여기서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부분도 음정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부점도 많고 또 3도로 음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서 한번 가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 한번 주시죠.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네, 잘하셨습니다. 요 부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의 일꾼을, 요 부분 한번 피아노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부점을 얼마나 칼같이 지켜주셨는지, 네, 저도 흥이 나네요. 사방의 일꾼을 요 부분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그렇죠.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원, 투.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두 번째 단, 아, 네 번째 단에 보면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부분도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실습해볼까요? 차등. 그 누가 대답을 할까? 그렇죠. 음정을 정확히 부르셔야지 찬송 인도나 이런 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마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 같이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가창 실습을 하는데, 이 동산에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2분음표나 혹은 4분음표 이렇게 늘려져 있을 때는 그 모음을 한 번 더 내주신다고 생각하고 박자를 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박자를 정확하게 세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약간 크레센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노래가 음악적으로 고조되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듬 주시죠.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여기서 이제 후렴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 알까 하고 살짝 먼저 끊어주시고 숨을 조금 여유있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단 저랑 같이 실습하시면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는 포인트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후렴부 일하러 가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 일하러 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단에서 불렀던 포인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단,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부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에서 몇 곡 안 되는 높은 음을 가진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하나님 명령 이 부분에서 갑자기 F로 확 뛰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고음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테너들이나 소프라노한테는 그렇게 고음은 아닌데 약간 낮은 음역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바리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약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성악 기법 중에 이제 빠사지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직역을 하면은 통과 전환이라는 뜻인데, 통과 전환, 패스오버 이런 뜻을 가진, 영어로 패스오버 같은 뜻을 가진 이태리 말인데, 고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중고음역에서 음색이 약간 바뀌어요. 근데 그 부분을 바뀌지 않고 곱고 변화되는 모습이 없게 다듬어서 내는 창법을 빠사지오를 처리하는 발성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한번 주시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하고 여기서 닫아버리면, 님 하고 닫아버리면은 명령 갔을 때 이 명에서 F 파음에서 목소리가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요. 미음 받침을 이용해서 바로 파음으로 도약시키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 최대한도로 받침 발음을 나중에 붙이시고 배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배의 텐션을 더 유지하시고 좀 힘을 좀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 명령. 약간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표현을 하면 명령, 며로 스타트가 되셔야 돼요. 명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옥타브를 낮추세요. 가사랑 음이랑 연결되기 전에 음이 높던다든지 혹은 부점이 너무 많아서 잘 해결을 못하실 때는 옥타브를 낮춰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옥타브를 높여서 원래대로 부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옥타브를 낮춰서 어떻게 연습할까요? 첫 음 한번 주시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들으셨나요? 예. 바로 옥타브로 올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한 번 더 후렴 여섯 번째 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기 마지막에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이 부분도 많이 흥분하셔가지고 음정이 많이 틀리는데 파솔랄라시솔 항상 음정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반주 선생님 그 반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잘하셨습니다. 네, 조금 여기가 음이 높아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또 이 찬송가를 들고 왔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떼서 천천히 그리고 많은 반복을 하셔야지 숙달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약간 운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해보고 실습해볼수록 우리가 숙달되고 더 몸에 익고 또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가에 나온 조금 빠르기 템포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보통 빠르기로 4분의 4박자로 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마지막하게 불러드릴 테니까 반주 들으시면서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 1절 가지고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이 날에 일가려고 그
사랑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네,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 찬송가가 높기 때문에 또 잘 못 부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를 위해서 또 함께 애써주시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김민아 선생님께서 2도 정도 낮춰서 한번 다시 연습할 수 있는 음원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곧 이날에 일가요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이 1907년에 작사한 것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하에서 가진 수모를 겪기 시작할 무렵에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았고 계몽적인 가사 내용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기에 일제시대에 금지되기도 했던 민족의 찬송가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부흥기에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애창되어서 멜로디는 비록 외국 오페라에서 차용했지만 우리 민족의 찬송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통해서 부점과 리드미컬한 박자 그리고 중고음에 자신이 없던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와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교회음악TV 성가가창실습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